저기, 이번 출장은 며칠이야? 3일 정도? 우리 회장님 3일 이상은 무리야. 연세가 있으셔서. 자, 잘 다녀와, 김 교수! 잘 다녀올게. 잘 지내고 있어? 이거 가져가, 가져가. 연락할게. 이른 아침부터 출장 가는 애인을 배웅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떠나자마자 급히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자기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어. 또 다른 여인과 부둥켜 안고 있는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자기야. 내 정신 좀 봐,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이걸 빼먹고 가면 어떡해. 수영 강사가 이거 빠지면 써? 고마워, 진짜 자기 없으면 어떡해. 뽀뽀. 대기업 비서에 대학원생, 수영 강사까지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른 여성들. 그런데 이 남자의 여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아, 여보세요? 자기야, 내가 금방 갈게.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부남 성수 씨. 도대체 그 남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남편 성수 씨는 때늦은 사춘기를 맞았습니다. 이거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여보, 부침개 하나만 부쳐줘. 당신 지금 며칠째야? 회사 안 나가? 일 안 하냐고. 아니, 휴가라니까. 아니, 조금만 냅둬. 아이고, 참. 볼까, 그냥. 아내 정연 씨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여보, 또 밤 샌 거야? 방에 들어가서 자. 아침에.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밤을 새고 일하기 일쑤였던 남편.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일어나봐, 여보. 일어나보라고. 왜? 아니, 진짜 회사 안 나갈 거야? 아, 영진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언제 당신 손 안 고치면은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회사에 혼자 다 하더니. 아니, 자기야말로 왜 그래? 아, 진짜. 벌써 한 대째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이런 무슨 일이 있어? 근데 이거 무슨 냄새야? 어? 당신 언제 씻었어? 아, 몰라. 모든 일을 귀찮아하며 백수 생활에 푹 빠져 있는 성수 씨. 아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내력이 바닥난 아내 정연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생활비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을 사는 것조차 부담인 정연 씨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 왜? 아르바이트생 구하세요? 네, 오전 방구예요. 자신이라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니, 반찬이 이게 뭐야? 당신 생활비 언제 주고 안 줬는지 알아? 아이, 밥상 머리에서 돈 얘기야. 회사가 많이 어려워? 알 거 없어. 여보. 남편이 집에서 빈둥댈 때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생활 전선에 뛰어든 정연 씨. 오전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오후엔 녹즙 배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두 가지 일하는 것도 모자라 시간을 쪼개어 빌딩 청소까지 하는데요. 아내 정연 씨 하루는 거대기만 합니다.
나왔어.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아내. 그런데 여보, 뭐 하는 거야? 어? 아이, 뭐 하기는. 아이, 뭘 뭐해.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해. 아이, 얼른 가서 씻어. 아이, 빨리 가. 평소와 다르게 수상한 남편의 행동. 남편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한 오피스텔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정현 씨. 그런데 우연히 복도에서 남편 성수 씨를 보게 됩니다. 어딘가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에 의아한 정현 씨. 잠시 후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남편 성수 씨를 또 보게 됩니다. 낯선 장소에서 두 번씩이나 마주친 남편. 대체 남편은 왜 이곳에 왔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그리고 다음 날 한참 녹즙 배달로 녹초가 됐던 정현 씨.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를 또 웬일이 되네? 남편 성수 씨가 또 낯선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바로 쫓아가 보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어디로 들어가 버렸는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계속해서 낯선 곳에 출몰한 남편.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현은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다. 뭔 일로 샤워야? 아니, 언제 또 씻으라며. 어디 나갔다 왔어? 아, 나긴 뭘 나갔다 와. 하루 종일 집에 있었구만. 참. 은근히 떠보았지만 집에만 있었다고 발뺌을 하는 남편. 다음 날. 안녕하세요. 바쁘게 녹즙을 돌리고 돌아가려던 그때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사모님. 김대리.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바일 게임 업체를 운영했었는데요. 사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파산 신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파산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정현 씨. 남편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나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있어? 아니, 무슨 얘기? 회사 파산 신청했다며. 그래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으면 됐잖아. 당신 왜 그래? 당신 요즘 뭐 하고 다니는데?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아니, 뭔 소리야?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오히려 화를 내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다음 날 오후 오피스텔에서 청소하던 아내 눈에 또다시 남편 박성수가 도착됐습니다. 남편이 나온 곳은 얼마 전 들어갔던 바로 그곳인데요. 대체 남편은 이곳에서 왜 나오는 것일까요? 남편이 사라진 후 재빨리 다가가 떨리는 가슴으로 베일을 누르는 아내. 그런데 아무도 없는지 정적만이 흐릅니다. 아줌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청소하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 아줌마네. 정현 씨를 이상히 여기며 집에 들어가려던 순간. 오빠, 나 지금 도착했어. 그래? 좀만 기다리지. 벌써 갔어? 지금 올래? 내가 오늘 특별 서비스 해줄게. 빨리 와, 오빠. 남편이 다녀간 집은 한 젊은 아가씨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자기. 이제 한번 몸 한번 풀어줘. 풀어줘. 묶여 있었어 그동안. 기다려봐, 겁쟁이 마. 설마 남편과 여자는 이런 사이인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뭐가 아니야. 여기서 나왔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남편 성수 씨의 외출. 아내는 남편을 은밀히 쫓고 있었습니다. 또 간다 이거지? 조심스레 남편의 뒤를 밟는 정연 씨. 남편이 도착한 곳은 한 원룸 주택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적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진과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리라 마음을 먹었는데요. 남편이 출입하는 집의 호수를 정확히 확인한 아내는 수첩에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한 시간 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남편. 급히 쫓아 올라가 보는데요. 그런데 남편 성수 씨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해봤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기 아줌마, 혹시 여기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수영 강사가 살던데. 아주 늘씬하고 이뻐. 그리고 애인이 자주 드나들어요. 결혼한다지 아마. 미모의 수영 강사가 상대란 말을 듣게 된 아내. 치가 떨리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오빠. 늘씬한 여자와 한 집에 들어가는 것도 미칠 지경인데 남편이 그 여자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꼭 너 잡는다. 아내 정연 씨는 시간과 장소를 분류해 마치 사건 현장을 수사하는 형사처럼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남편은 총 7군데나 되는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 날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 남편이 포착됐습니다. 벌써 8번째 행선지입니다. 아내가 뒤를 밟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성수 씨. 유유히 집 앞으로 걸어가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여자랑만 나와봐. 딱 걸리면 넌 죽었어.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 성수 씨가 허겁지겁 뛰쳐나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아내도 덩달아 급히 따라가 보는데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미 남편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성수 씨는 왜 도망치듯 사라진 것일까요? 남편을 기다리는 정연 씨. 남편은 새벽이 다 지나도록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도 안 들어온다 이거지? 그래, 마음대로 해봐.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온 남편. 어제 어디 서졌어? 아, 몰라. 머리 아파. 머리 아프겠지. 여덟이나 만나려면. 나까지 9이냐? 뭐? 별빼말 생각하지 마. 내가 사진 다 찍어뒀으니까. 아니, 당신 찍은 거 뭐하는 짓이야? 그건 내가 할 소리지! 당신 뭐하고 다니는 건데! 나 진짜... 나 진짜 정말 미치겠네! 아이씨. 누구세요? 아까 문 좀 열어드렸습니까? 잠깐만. 경찰입니다. 박성수 씨. 당신을 가택침입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증거 수집이 잘 돼 있네. 뭐라고요? 여보, 지금 뭘 하는 거야? 대체 남편 박성수 씨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몇 달 전 사업 실패로 큰 충격을 받은 박성수. 내가 뭘 잘못했어?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죽으라고! 이 시궁창 속에 물 안 넣고 말고 뭐가 있냐고! 그래, 나만 당할 수는 없지. 왜 당하는지도 모르게, 당한 줄도 모르게 해주겠어.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된 박성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범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박성수는 본격적으로 분풀이 상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우편함을 뒤져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찾았는데, 그가 생각해낸 분풀이 해소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박성수는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경비가 허술한 오피스텔과 원룸 복도에 화재 경보기, 전등 스위치 등으로 위장해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몰래 카메라에 담긴 영상은 바로 각 집의 비밀번호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으로 침입했던 것인데요. 파산 후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 X는 세상으로부터 배신감을 느껴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탈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었다는 그는 30여일 동안 총 8곳에 10차례나 침입했고 결국 증거침입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박성수는 손쉽게 집안으로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아, 냄새 좋고. 홍콩, 하와이, 파리, 야, 뭐 해외에 많이 다니나 보네. 이거 팔자가 아주 좋구만. 집에 들어가 물건을 뒤져 신분증이 나오면은 꼭 촬영을 했다는 박성수. 집주인의 신상 정보는 물론 사적인 것들을 훔쳐보는 짓을 했다는데요. 향수 냄새 좋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취향까지 엿보며 집주인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벌였습니다. 오, 이거 빨리 안 해. 오, 이거 뭐야? 호피. 맞아, 이거 셀카를. 기념이니까. 쑥스러워. 이런 게 그냥.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일종의 관음증이 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대 여자들, 특히 혼자 사는 여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 성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겁이 많고 소심한 부분이 있어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자들의 물건을 보며 해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박성수는 어떻게 검거될 수 있었을까요? 박성수가 허겁지겁 뛰쳐나왔던 오피스텔로 가보겠습니다. 박수민, 27세 대학원생. 오늘은 오후 수업이 있는 날. 디보자. 여자의 취향, 직업, 나이 등을 수집해 모든 것을 알았다 자부하던 박성수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집인 양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활보를 하던 박성수. 어디보자.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박성수는 집에 있던 여자를 폭행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박성수를 찾아내고 그동안 수상했던 그의 행적이 모두 밝혀지게 됐습니다. 잠깐만. 아니라고 말하라고 여보.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박성수의 범죄는 가장 안전한 집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당신을 훔쳐보고 행복을 깨뜨린 침입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